안녕하십니까. 안경이 어디 갔지 근데? 네, 안경이 집에 있나 봐요. 이 안경밖에 없네. 이 안경이라도 쓸까요? 짜잔. 이 안경밖에 없어. 안경이 안 보여요. 이 안경밖에 없어. 이 안경밖에 없습니다. 아니고 앞이 안 보여. 근데 쓰면은 아 그리고 이거 약간 이렇게 쓰면은 좀 딴진데 이렇게 쓰면은 되게 바보 같다. 나하 유미에게 진 스트리머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어제 새벽에 갑자기 그 유미 렉사이 1대1 영상에 갑자기 해돌이님이 댓글에 다시는 거야. 해돌이님이 누가 유미한테 1대1 줘요? 이러면서 뭐야 이 완전 기뻑치시네. 뭐지? 뭐 이번에 콘텐츠가 뭐 희귀하게 진 사람 뭐 이런 거 영상 찍으시나? 그래서 뭐지? 하고 댓글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해돌이님이 1대1 하시다가 뭐 유미한테 지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 타이틀이 이제 해돌이님한테 넘어가기를 기대했지만은 그 타이틀이 이제 해돌이님 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 2의 박나나가 되었더라고요. 좀 슬펐어요. 그래서 그냥 마냥 웃을 수가 없었어. 뭐로 지졌더라? 몰라. 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나 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다 웃더라고. 막 누가 1대1 유미한테 지금 키키 제 2의 박나나 이러고 웃길래 아 아이돌이님도 지졌구나. 그냥 이제 눈치를 깐 거죠 나도. 그래서 아 나도 놀렸지. 누가 지금 키키 하면서 그냥 눈치껏 나도 웃었어요. 뭐야 누가 신입의 만남. 아니야 난 처음부터 원조인 적이 없었어요. 뭐. 그렇습니다. 애교 머리가 아니고 일부러 힘의 컷이라고 이렇게 자른 머리예요. 스타일 아셨나요? 요즘 머리도 모르고 말이야. 일본어로 공주님 컷. 힘의 컷 이요. 아니 힘의 컷 말고 힘의 컷. 힘의 일본어로 공주란 뜻의 힘의입니다. 힘의 컷 아니고요. 오늘따라 날씬해 보인다고? 오늘따라 날씬한 게 아니라 원래 날씬한 겁니다. 근데 약간 머리 묶으면은 오히려 더 말라 보인다? 이상하게? 나는 옛날에는 머리 묶으면은 이제 얼굴이 이제 이거 선이 드러나고 이래가지고 얼굴 땡그레 보여서 안 묶었었는데 요새는 머리 묶는 게 오히려 더 말라 보이는 것 같아. 언제 하지? 어린이날 하면 어떨려고? 오! 아 어린이날 휴방이야? 아 그러네 휴방날이네. 아 아쉽다. 어린이날이니까 그냥 방송하라고? 뭔 소리야 그거는. 나도 휴먼이야. 나도 쉬고 싶어 어린이날에. 나도 어린이 할래. 어린이날 선물은 근데 몇 살까지 받아요? 나도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다. 어린이날 약간 그건데 초등학교 때까지 받는다 뭐 중학교 때까지 받는다 뭐 30살까지 받아? 아 좋다. 나 아직 어린이에. 그러면은 님은 성인이잖아요? 테라 살 말이 없다. 밥박 가고 싶은데 팩트라서 할 말이 없잖아. 씨.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애들이 팩트로 때려 비겁하게. 25살도 선물 받고 싶어요. 근데 내 기억의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닌텐도 3DS 3DS인가? 닌텐도 DS인가?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간에 그게 가장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 기억인 것 같아. 내가 5학년 때면은 12살이니까 몇 년 전이죠? 13년 전이죠.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핫했던 게임이 그거였어요. 두뇌 트레이닝. 어머니들의 바람. 이렇게나마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두뇌 트레이닝 팩이랑 닌텐독스. 근데 닌텐독스는 솔직히 왜 사주셨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집에 강아지가 있었거든요? 좀 약간 감흥이 없었어 닌텐독스 하는데. 현실 독스가 있는데 굳이 게임에서까지 멍멍이를 키우면서 해야 하나. 그러고 이제 몇 달 뒤에 동물의 숲. 그때 당시에 이제 놀러와요 동물의 숲이었거든요. 그때 굉장히 오지게 했었죠. 놀동숲. 놀동숲 진짜 별거 없었는데 그때는 뭐 타임리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법도 모르고 어리니까 그때는 무주식도 몰랐어요. 무트코인 하는 법도 몰라가지고. 무트코인 알지 않냐고 보통? 야 초등학교 5학년이 무트코인을 어떻게 알아. 나는 전래동화 재밌어요. 이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거짓말 얘기 잘하지. 아 왜 항상 어른들은 얘기만 하면은 이렇게 옛날 추억봉에 빠지는지 모르겠어. 그때는 진짜 팩을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. 선물로 쉬는 날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크크크크크. 아. 부모님이 되게 잘 교육을 시켰네요.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야지. 어린이날은 선물이 쉬는 거란다 하면서 이제 너 하루 종일 쉬게 해주는 그거를 선물로 해주면은 좋은데? 교육을 잘 시켰네. 다 나도 나중에 그렇게 가르쳐야지. 근데 내 안경은 어디 갔지 진짜? 이거 쓰고 안경 찾으니까 진짜 신봉사 같다 그죠? 이거 쓰고 아 내 안경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찾고 있으니까 진짜 신봉사 같네.